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백선 특강입니다. 100문제 먼저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교육제도 반드시 시험에 한 문제 출제됩니다. 5개 교육제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실무교육이 있는데 1번 실무교육은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 부동산 중개 및 경영실무, 직업윤리 등이다 했는데 5개 교육 중에서 직업윤리가 교육목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은 예, 중개사고 예방교육밖에 없죠. 맞습니다. 1번 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고 매수신청들이 실무교육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입니다. 3번 직무교육의 내용은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윤리 등이고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연수교육의 내용은 부동산 중개 관련 법제도의 변경사항입니다. 그 4번은 법제도의 변경사항이고 1번은 법률지식입니다. 거의 비슷해요. 나머지는 부동산 중개 및 경영실무 직업윤리 등이고 교육시간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5번 시도지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연수교육 7일 전까지 통지하는 게 아니라 2개월 전까지 통지고요. 정책심의위원회 회의는 7일 전까지 통지, 그 다음에 중개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이게 7일이었습니다. 올해 개정됐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5번 해설은 안 받았어요? 아직 답은 받았어요? 답도? 예. 아, 그러니까 그러시구나. 5번이 왜 5번이 답이라고 해요? 그래요? 다시 리플레이 해볼까요? 다시 들어볼까요? 저는 5번이라고 했다고 생각되는데 모르겠네. 저도 4번이라 했어요. 아, 그럼 죄송합니다. 5번입니다. 이게 나이 먹으니까 이게 오락가락 하는 것 같은데 5번이 답입니다. 7일이 아니고 2개월 전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틀린 것입니다. 1번 이미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계약서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 기재하여 재계약을 하는 경우 종전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정서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옛날에는 못 받았어요. 한번 확정일자 받으면 새로 똑같은 계약서에 두 번 확정일자를 찍어주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확정일자 부여 규칙이 개정되어 가지고 지금은 가능합니다. 이게 시험에 아직 출제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확정일자 부여 규칙이기 때문에 우리 공인중개사법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직 출제되진 않았지만 실무상은 중요합니다. 현업에 나가면 새로 이제 한 장의 계약서에다가 2년 끝나고 다시 재계약할 때는 그 자리 또 한 번 더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번 금융기관 등이 우선 면제를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우선 면제권을 승계한다. 예, 맞습니다. 이것도 왜 생겼냐면 이 제도가 최근에 생겼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등기를 해놓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면 이사는 갈 수 있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금융기관에 그 우선 면제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그래서 맞습니다. 금융기관이 우선 면제권을 승계합니다. 3번 상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요. 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면 권리금 회수 기회도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맞습니다. 8가지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3번도 맞고 4번 상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및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1할과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 4배를 곱한 비율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주택이 그렇죠. 상가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상가는 1할 2푼 또는 4.5배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고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이 지급하려는 권리금 액수와 현 임차인의 권리금 평가액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고요. 그런데 매수 신청 대리에서 매수 신청 대리 수수료는 감정가 1% 또는 최저 매각 가격의 1.5% 중에서 낮은 게 아니라 둘 중에 네, 합의에 의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5번 지문이 7년 연속 출제됐습니다. 주택이나 상가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이나 상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번 답 4번이고요. 3번 중개대상물 맞는 것입니다. 1번 중개상물 중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 민법상 부동산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정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저도 뭐 이 판례를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민법상 부동산에 한정되고 건축법상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1번 2번이 다 같은 판례입니다.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또는 철골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삼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한 소위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이 민법상 부동산인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중개상물이 아니다. 따라서 이것을 중개하고 돈을 받아도 무등록 개업공개사로 처벌할 수도 없다라는 판례입니다. 1번, 2번이 같은 판례고요. 3번 아파트의 동호수를 특정하지 않은 채 분양계약을 중개하는 행위가 공인중개사법상 건축물의 중개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다. 에, 이게 판례입니다. 최근 판례인데 아직 시험에는 이거 출제되지 않았어요. 이때까지는 동호수가 특정되어야 미래의 건축물로 봤는데요. 이 지역조합아파트 같은 경우는 동호수 특정을 나중에 합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지역조합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나중에 해설을 받아보시면 그 판결문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이것도 아직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3번에 3번 최근 판례이기 때문에요. 4번 근데 최근 판례가 시험에 꼭 나와요. 그 이때까지 나오지 않았던 판례가 한 문제 정도는 나오거든요. 3번이 답이고요. 4번 중개대상물 중 건물에는 기존의 건물뿐만 건물만 해당되며 장차 건축될 예정인 건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했는데 포함되죠. 미래의 건축물도 포함됩니다. 단 원칙적으로 동호수가 특정되어야 합니다만 예외적으로 3번과 같이 꼭 특정되지 않아도 가능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5번처럼 추천기일날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상물에 해당되지 않죠. 이거는 일종의 청약 통장입니다. 그래서 3번의 답 3번입니다. 4번 보수 중개보수는 시험에 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계산하는 거 한 문제 중개보수 일반적인 내용이 한 문제 출제됩니다. 1번 주택 외의 중개상물에 대한 보수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쌍방으로부터 합산하여가 아니라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게 천분의구죠. 합산하여 이 말이 틀렸습니다. 한쪽에 받는 게 천분의구 양쪽 다 받으면 1.8이 되겠죠.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은 월차임이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경우 산출액 산정방법은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으로 하나 산출액이 5천만 원 이하가 아니라 미만일 경우에는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70을 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3번 개업공개사는 중개보수 및 실비요율 및 한도액표에 중개상물이 주택인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한도 내에서 실제 자신이 받고자 하는 요율을 정하여 이를 명시하여 사무소 내에 게시하고 이를 초과하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 실제 받고자 하는 걸 게시하는 것은 주택 외죠. 주택 외야 됩니다. 주택인 경우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주택 외인 경우입니다. 4번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중개한 경우에 있어서 거래가액이라 함은 당사자가 거래 당시 수수하게 되는 총대금 즉 통상적으로 계약금 이미 납부한 중도금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판례 4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고 5번 개업공개사의 중개보수 청구권의 행사의 법률적 근거는 중개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청구권의 행사 여부는 중개가 완성되어야 하나 중개 완성이 되지 못한 경우라도 일부는 받을 수 있다. 중개 완성이 계약 성립이죠?
계약상님 못 시키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따라서 4번이 되겠는데요. 중개보수 조금 전에 나와 있는 거 월세가 있는 경우, 월세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분양권, 그 다음에 교환, 그 다음에 동일, 동일 세 번 들어가야 되는 거, 동일, 동일. 그 분양권은 판례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 계산하는 게 한 문제 나오니까 월세가 있는 경우 좀 전에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곱하기 70 한다는 거. 분양권은 현재까지 들어간 금액, 총 분양가가 아니라 들어가는 금액. 그 다음에 교환인 경우에는 거래 금액이 큰 겁니다. 중개 보수가 큰 게 아니라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동일한 중개 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그 다음에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전부 주택에 대해서 중개보수를 받는다. 중개보수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다. 원칙적으로 각각 받습니다. 그래서 A로부터 뭐 갑으로부터 특정하지 않는 한 곱하기 1을 해줘야 됩니다. 한도액이 있으면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한도액은 한쪽 사람한테 받는 한도액이죠. 양쪽 다 받는 합해서 한도액이 아닙니다. 한도액이 80만 원이면 한쪽에 받는 게 80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양쪽 다 받으면 1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수 계산하는 거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 이거 계산하는 문제.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등록 기준도 법인의 등록 기준 5가지 이것도 시험에 나올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1번. 주식회사 이어야만 하는 건 아니고요. 상법상회사이면 됩니다. 상법상회사는 주식회사 합자 한 명 유한회사를 말합니다.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입니다. 보정설정금액은 법인은 2억 원 이상, 분사무소 1억 원 이상, 개인 1억 원 이상, 지역농협 1천만 원 이상이고요.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자본금 7천만 원인 주식회사도 등록기준을 갖췄다 하면 틀린 말은 아니죠. 이 말장난을 많이 해요. 이게 5천만 원 이상인데 뭐 8천만 원인데 등록할 수 있냐? 있습니다. 2번. 2번은 시험에 중견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법제 14조에 규정된 6가지 업무를 겸업할 수 있습니다. 토지, 주택 상가 분양 등이라든지 이삿짐 센터 알선이라든지 경공매매 수신청들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개업 공개사를 대상으로 경영 정보 제공 등을 할 수 있습니다. 6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중견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해서 X로 많이 출제됐고요. 3번이 답입니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입니다. 포함 제외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제외인데 포함도 있죠. 정책심의위원회 의원은 위원장 1명 포함하여 7인 이상 11명 이하입니다. 법인의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합니다. 제외합니다. 매수인의 추가 교체의 경우는 제외하죠. 변경 신고할 때 매수인 추가 교체는 제외합니다. 제외인지 포함인지 좀 신경을 쓰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3분의 1이라고 나왔는데요.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여기서 3분의 1이 있고요. 2분의 1은 조금 전에 이게 중개보수 2분의 1 이상이 주택이면 전부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를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 상가 최우선 면제 매각 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면제됩니다. 작년에는 상가는 3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우선 면제됐는데 올해부터 상가도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우선 면제됩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토지법에서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이면 외국인 토지법을 적용받습니다. 또 2분의 1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예? 업무정지, 자격정지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 그거 말고도 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기억이 갑자기 안 나는데 외국인토지 했는데 그거는 했고 외국인토지법은 했고 업무정지, 자격정지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는데 과태료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에 있고요. 업무정지, 자격정지의 구체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령 시행규칙, 칙 다 같은 말입니다.
시행령, 대통령령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3배 이하 과태료, 그 다음에 3천만 원 이하 과태료는 5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3번이 이 포함 때문에 틀렸습니다. 대표자를 제외합니다. 대표자를 제외합니다. 따라서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이 총 3명이라면 이 중에서 공인중개사는 몇 명 이상은 돼야 돼요? 대표자 1명 공인중개사, 나머지 2명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야 되니까 2명 이상 돼야 되죠? 2명을 3분의 1로 쪼개 0.66666을 못하니까 1명, 여기 1명 해서 2명이잖아요. 대표자를 포함해서 3명이라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야 되고 대표자 제외하고 만약에 그러면 임원이 총 2명이라면 둘 다 공인중개사야 되죠? 최소한 임원은 2명 이상은 돼야 되고요. 둘 다 공인중개사야 됩니다. 법인 차리려면. 왜냐하면 대표자 혼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가 없잖아요. 그럼 대표자 혼자는 안 돼요. 이 해석상 반드시 2명은 돼야 돼. 최소한. 6건 해석이. 다른 상법에서는 자본금 10억 미만이면 1인 이사로도 가능하거든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이사가 임원이 2명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럼 2명이라면 둘 다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이 조문 해석에 있어서. 자, 그 다음에 4번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될 사람도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전원입니다. 자격증이 있는 임원이든 자격증이 없든 중개업을 담당하든 안 하든 모든 임원이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자격증이 없는 임원은 실무교육의 대상은 되지만 자격증이 없는 임원은 연수교육 대상은 아닙니다. 연수교육은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2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교육 2개월 전에 통지해야 됩니다. 연수교육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구체적 기준은 최대 100만원입니다. 6개월 초과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할 수 있습니다. 5번 중개사무소는 모든 사무소는 똑같습니다. 법인이든 분사무소든 이전 전이든 이전 후든 모든 사무소는 전부 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가설 건축물 대장은 안 됩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이라도 사용 승인 등을 받은 건축물은 가능합니다.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입니다. 근데 미등기 건물은 가능할 수 있어요. 건축물 대장부터 만들고 등기를 하기 때문에 미등기는 가능할 수도 있다. 면적 제한은 없다. 소유권 확보가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된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시행령에는 이렇게만 나와 있지만 이게 시행령에 있습니다. 대통령령 13조에 있는데 건축법령 등도 만족을 해야 되므로 사실상 2종 걸린 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또는 판매시설에서만 중개사무소가 가능하며 아파트는 건축물 대장이 있어도 사실상 중개사무소를 할 수 없다는 게 법제처 법령해석단의 6건 해석입니다. 자, 그래서 5번에 답이 3번이 되겠고요. 아, 3번이 맞죠. 3번. 5번에 3번. 6번. 자, 그 다음에 사무소 명칭 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옳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왜 이러지 자꾸. 옳지 않는 것. 그 실제 시험에서도 여러분들이 컨디션 안 좋으면 눈 아래 이게 글이 뱅뱅 돌고 안 되더라고. 저도 시험을 한 열몇 번 봤는데 읽어도 들어오질 않아요. 제가 오늘 좀 약간 그런 것 같은데 마지막이라고 해서 떨려서 그래요. 지금 마지막. 이게 너무 마지막은 또다시 또 새로운 만남을 약속하는 건데 너무 여러분들하고 헤어지는 게 슬퍼서 긴장이 돼서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하십시오. 6번에 1번 개업공개사는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개사의 성명, 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 분사무소의 경우 책임자 성명을 표기해야 됩니다. 소속공개사는 자격증을 개시는 해야 되지만 간판에 소속공개사 이름을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소속공개사는 당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만 서명 및 날인합니다. 수행 안 했으면 서명 및 날인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자격증 개시는 업무를 수행하든 안 하든 고용신고 했으면 개시는 해야 됩니다. 2번 개업공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된다. 이를 사용 안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21세기 부동산 컨설턴트 LBA 법률중개사 이렇게만 쓰면. 근데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즉 무등록 개업공개사가 이런 문자를 쓰게 되면 유사명칭 사용금지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최근 두 달 전에 판례에 의하면
부동산 카페라는 명칭도 쓰면 안 된다. 다음 카페, 네이버 카페 이런 거 많잖아요. 그게 부동산 카페 해가지고 돈 받고 중개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격증 없는 사람이. 그 부동산 카페라는 명칭도 명함에 새겨 다니면 안 된다고요. 자격증이 없는 분은 최근 판례입니다. 3번 등록관청은 규정을 위반한 사무소 간판 등에 대한 철거명령을 할 수 있고요. 철거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는 행정대집행법입니다. 간판 철거는 행정대집행법, 청문은 행정절차법입니다. 과태료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입니다. 이 법 이름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법 이름까지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법 내용은 알 필요가 없죠. 법 내용은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행정대집행법 맞고요. 4번 5개간 건물 중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의 대표자의 성명의 규격, 표기 규격을 구체적으로 정하던 조항을 삭제하고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 크기로 변경했습니다. 옛날에는 글자 이름 크기도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크기는 없어졌습니다.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이면 됩니다. 5번 중개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개업공개사 또는 5개의 간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않냐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개업공개사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했는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00만 원은 협회와 거래정보사업자는 다 5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법인들은 큰 돈 많은 사람은 500만 원, 개업공개사는 다 1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법을 개정하면서 개업공개사에 대해서도 500만 원을 부과했어요. 그 개정한 게 뭐냐면 실거래가기 신고가 2006년도에 도입되면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됐고요. 실거래가기 신고 안 하면. 그 다음에 최근에 도입된 연수교육, 최근에 도입됐잖아요. 연수교육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또 올해부터 개정된 게 연수교육도 올해부터 그 벌칙이 개정됐고요. 그 다음에 확인설명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거나 확인설명하지 않는 경우도 500만 원 올해 개정됐거든요. 최근에 개정된 것만 500만 원 벌 강할 돈 가치가 없어지다 보니까 500만 원 높인 거고요. 옛날에는 전부 100만 원이었어요. 개인 개업공개사는 법인은 그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 원이고요. 근데 개인에 대해서도 최근에 개정된 것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그래서 이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 간판 철거는 간판 철거해야 된다는 명문 규정이 있는 게 세 가지죠. 등록 취소, 그 다음에 폐업, 사무소 이전입니다. 휴업은 간판 철거라는 말이 없습니다. 휴업 신고는.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번 결격 사유도 반드시 시험에 출제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결격 사유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인데 개업공개사 등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다섯 번 있습니다. 개업공개사 등에는 공인중개사는 개업공개사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개업공개사인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임원 또는 사원을 개업공개사 등이라고 합니다.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단순히 시험에만 합격한 사람이니까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고 있는 이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어도 원칙적으로 공인중개사가 될 수는 있죠. 자격은 취득할 수 있다고요. 교도소 복역 중이라도. 근데 교도소 복역하고 나와서 3년 지나기 전에는 보조원으로 근무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개업공개사 등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다섯 번 나옵니다. 법제 10조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가 있고요. 물론 시험에 10조를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저는 이렇게 쓰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찾아볼 수 있잖아요.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가면 휴대폰으로 다 검색이 가능하니까 찾아보시라고 적어놨을 뿐이고 실제 시험에는 조문까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소속 금지. 개업공개사 등은 이중소속되면 안 됩니다. 보조원도 이중소속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법제 29조 제1항, 제1항이 아니고 2항, 비밀준수 의무, 비밀준수도 개업공개사 등이 비밀을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법제 33조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위도 7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제 34조 연수교육의 대상, 연수교육이 대상이 아니고 중개사고 예방교육, 중개사고 예방교육 대상, 개업공개사 등입니다.
자, 그 다음이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에게 해당되는 게 소속공인중개사에게 해당되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은 첫 번째 법 29조 1항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품위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물을 수행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인장등록 해야 된다. 인장등록 소속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는 인장등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모든 소속공인중개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물을 수행했다면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해당되는 것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해당되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게시의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되는 게 네 가지가 있다. 등수보호자, 등록증 원본, 자격증 원본, 중개보수열표, 보정설정 증명서류 게시의무가 있고요. 보존의무가 있다. 보존의무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 거래계약서 5년 보존이 있습니다. 매수신청대리 관련 서류는 모두 5년 보존입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설정 의무도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있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보증가입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설명의무, 확인설명서 작성의무, 그 다음에 계약서 작성의무,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를 했다면 부동산 거래 신고 이런 것들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있는데 다만 요거 세 개는 소속공인중개사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 거래 신고는 제출만 대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을 대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7번에 1번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되지만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죠? 예, 집행유예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하면 4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앞에 거는 볼 필요 없고요. 그런데 포상금은 기소유예, 선고유예 다 포상금 받죠? 재판에만 회부하면 검사가 공소제기하면 지금 뭐 미국 사람 살인사건으로 요즘 재판받는다고 나오더라고. 그게 만약에 포상금 받아요 못 받아요 지금 재판에 회부됐으면 무죄를 받아도 받는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볼 때는 그 사람 지금 무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겠더라고요. 공소시효가 완성될 가능성도 있고 지금 뭐 그 20년 가까이 지나서 왔잖아요. 지금 공소시효가 지났을 수도 있죠. 설령 살인죄라 하더라도 미국에서 잡혀온 게 거의 한 17, 18년 지났잖아요. 옛날에 그때 공소시효가 15년이었거든요. 살인죄가 설령 살인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분노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 한번 보세요. 좀 있으면 판결이 나오겠죠. 나오면 제가 볼 때는 무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무죄가 아니면 그 공소시효도 검토한다더라고.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볼 가능성도 많다는 이야기예요. 자, 어쨌든 포상금은 재판에 회부만 되면 공소제기만 되면 포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격사유는 아니다.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는. 2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결격사유에서 벗어난 후 다시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으나 법부칙 제6조 2항 소위 중개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추후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바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 없다. 보조원은 될 수 있고요. 또 이건 틀렸어요. 만약에 중개인이 업무정지 6개월 받았다면 6개월 끝나고 나면 중개인 또 될 수 있죠. 중개인도 될 수 있잖아요. 그 뭐 등이 될 수 없다. 보조원도 될 수 있고 틀렸잖아요. 그래서 중개인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등록이 취소됐다면 다시 중개인은 안 되겠지만 보조원은 또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등이 될 수 없다 했으니까 무조건 등이라고 하면 보조원도 포함되는데 틀렸다고. 그래서 이 말은 자, 그 다음에 3번 미성년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그러나 개업공인중개사가 미성년자를 보조원으로 고용하여 중개물을 보조한 경우에는 그 미성년자는 보조원에 해당한다. 좀 이것도 헷갈려하는 분이 많은데요. 맞습니다. 이게 미성년자를 고용해도 되냐 안 되냐 물으면 안 됩니다. 근데 고용해서 보조하고 있으면 보조원이라고요. 보조원의 용어 정의는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단 미성년자는 그러하지 않냐다 이런 말 없잖아요.
미성년자라도 보조원이에요. 그 말은 미성년자가 고용해가지고 시험에 이런 게 나왔어요. 아버지인 개업공개사가 자기 19세, 옛날에 19세, 지금은 18세 되겠네. 미성년자라면 18세인 아들을 고용하여 알바로 고용해가지고 보조시키고 있다. 근데 그 아들이 잘못하면 아버지 책임 있어요? 없어요? 개업공개사로서 책임이 있다고요. 보조원이 아니라면 책임이 없는 거예요. 왜? 법 15조 2항에 보면 소속공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미성년자 고용하면 안 되는데,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고용해가지고 일시키다가 잘못하면 책임 다질라면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예요. 파산 선고받은 사람 고용하지 말라고 해놨어요. 근데 고용해가지고 파산 선고받은 사람이 잘못하면 개업공개사 책임이 다 있다는 이야기예요. 보조원이 아니면 책임이 없어요. 그 말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4번 피성년 후견인은 심신상실 상태에서 벗어났다는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도 피성년 후견인 취소심판을 받기 전에는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맞죠? 정신과 의사로서 의사로부터 정상이라는 소견서만 첨부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5번 법제 10조 결격사유는 절대적 등록 취소 처분 사유에 해당하므로 등록 간청은 반드시 그자의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물론 이것도 좀 오해 소지는 있는데 다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 결격 사유 12가지 중에서 일부는 아닌 것도 있어요. 해야 되는 거에 해당되면 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다고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건 아니죠. 업무 정지 기간에 업무를 하면 취소해야 되고요.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이런 경우는 등록 취소해야 되는 사유는 아닙니다. 그런 거 말고 뭐 예를 들면 파산 선고받은 자,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거 이런 것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 취지지 이것도 잘못 해석하면 또 12개 중에 다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예? 예, 그래서 좀 헷갈릴 수 있죠. 근데 이게 상대적으로 풀어야 돼요. 출제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너도만큼만 생각하지 너무 깊이 생각해버리면 틀리는 수가 있어요. 공인중개사법은 출제 의도를 감안해야 돼요. 7번에 2번인데 2번이 있는데 굳이 5번까지 내려와서 하지 말고 그냥 2번, 2번이 답이면 그냥 넘어가요. 그냥 밑에 5번까지 넘어오지 말고 보조원도 있잖아요. 등. 지금 오랜만에 나오셔가지고 감각이 약간 떨어지신 것 같아 이제. 그 지금부터 한 이제 얼마 남았어요? 이제 2주? 네, 2주 동안 10번 풀어보면 되겠네. 모의고사 한 최소한 10번, 한 과목당 10개, 10번씩은 풀어봐요. 그러면 웬만하면 지금도 충분해 시간.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 또 40문제 더 드린 거는 자꾸 많이 풀어보라고 드리는 거예요. 다양한 걸 풀어보고 그럼 같이 토론해보고 논쟁하고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뭐 책을 사서 풀어보든 어떻게 하든 한 10회분씩은 풀어봐야 돼. 앞으로 한 과목당. 그러면 웬만한 거는 그 안에서 80%는 출제돼요. 물론 똑같은 문제는 한 문제도 안 나오지만 그걸 이해하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고요. 모의고사는 누가 출제했든지 간에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가 거의 한 35문제는 돼요. 한 서너 문제는 좀 안 중요한 거 사인되어 있는 게 있어요. 항상 실제 시험에도 가면 듣도 보도 못한 게 몇 문제는 나올 수 있어요. 그 저보고 너무 원망하지 말고 제 강의는 90% 적중을 목표로 합니다. 100%는 적중 못 시켜요. 가장 100점 못 받는 과목이 중개사법하고 부동산 학개론이에요. 1차는 학개론, 2차는 중개사법이 100점을 못 받는 과목. 물론 중개사법 60점은 다 받아요. 근데 100점은 못 받는 과목이라고. 왜냐면 사이드에 듣도 보도 못한 문제가 한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한 문제가 아니라 한 4문제까지는 나올 수 있어요. 그래도 90점은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시라고요. 특히 시간 안배 잘해야 돼. 모의고사 지금 이제 볼 자리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모르겠는데요. 꼭 좀 실제 시험처럼 응시해봐야 돼. 시간 지키는 거 이런 거 안 해놓으면 나중에 시험장에 가면 긴장해가지고 손 들들들 떨고 있는 사람 많이 봤어요. 못 풀어가지고 손이 안 움직이는 거에 계속 체크를 하려는데 들들들들 떨고 있어서 제가 손을 꼭 잡아줬더니만 또 성추행이라고 막 해서 잡지도 못하고 미치겠더라고 들들들 떨고는 있고. 자, 그래서 7번은 답 2번이고요 8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에 관한 내용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했는데 1번 등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과 매수 신청 대리 비교하는 겁니다.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거나 공탁을 하여야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예, 그
65가지 제가 제출 반납해야 되는 거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등록 신청할 때는 보증가입을 할 수가 없죠. 처음에는 못하는데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할 때는 보증 설정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보증은 무등록 개업공개사는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개업공개사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미리 보증 가입을 해야 됩니다. 보증 금액이 역시 매수 신청 대리하려면 법인은 2억 원, 분사무소 1억 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1억 원 이상이죠. 지역농협은 매수 신청 대리 못하니까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는 특수법인은 못합니다. 지역농협, 신탁업자, 산업단지 관리기관 이런 경우는. 2번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개업공개사는 중개사무소, 법인인 경우 주된 사무소를 말한다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지방법원장에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등록관청에 합니다. 3번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를 영위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리는 지역을 관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된다. 맞습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4번 등록증 교부가 7일 이내가 아니라 등록 처분 통지가 7일 이내죠. 등록증 교부는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처분 통지는 14일 이내입니다. 14일 이내에. 그래서 4번입니다. 등록 처분 통지가 7일이고 등록증 교부는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 5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 수수료는 공인중개사 2만원, 법인은 3만원이고요. 수입 인지로 납부해야 되고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 수수료는 당의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되죠. 그래서 수원시 영통구라면 수원시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영통구청장에게 등록해야 됩니다. 천안시, 천안시 무슨 구가 있지? 서북구? 맞아요. 천안시 서북구, 뭐 불당동이면 천안시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서북구청장에게 등록해야 됩니다. 비자치구는 조례가 없잖아요. 그래서 천안시 조례밖에 없으니까 조례가 정한 수수료는 천안시 조례, 등록관청은 구가 있으면 모든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은 자치구청장이 하란다 하면 무조건 X죠. 비자치구라도 구가 있으면 모든 구청장이 다 등록관청이고 외국인 토지법상 신고해야 되는 관청입니다. 자, 9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중개인은 정보망에만 가입하면 업무지역이 전국으로 무조건 확대된다. 아니죠. 가입하고 그 가입한 정보망을 이용하여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 정보망에 공개되어 있는 물건에 하나여 업무지역 바깥에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2번은 중개인이 공동사무소를 하더라도 공동중개를 하더라도 업무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틀렸고 3번은 법인은 모든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 등을 영위할 수 있다. 이 모든이라는 말은 법조문에는 없어요. 그냥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 분양 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 말 없으면 모든이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이 말은 제가 임의로 모든을 넣은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개정 이후에 옛날에는 주택도 주택법상 사업계획성이 대상인 것은 미분양된 것만 가능했는데 모든 주택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이렇게 개정 이후에 밝혔어요. 지금은 세대수와 상관없다고 이제 1000세대든 100세대든 다 가능하다는 얘기. 옛날에는 20호 20세대 미만인 경우만 가능했거든요. 지금은 세대수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3번이 그래서 답이 되겠고요. 4번 지역농협은 특수법인이기 때문에 이용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없습니다.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일반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 그 다음에 5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나 중개인은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를 할 수 없다 했는데 중개인만 할 수 없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와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할 수 있다. 이 법인의 겸업 제한도 시험에 나올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겸업할 수 있는 거 6가지 꼭 기억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고요. 10번 옳지 않는 것입니다. 보조원 소속공개사입니다. 1번 개업공개사는 소속공개사 또는 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 업무개시 전까지 신고해야 된다.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까지, 이번에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사후 10일 이내에, 그 다음에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 받아야 되고요. 소속공개사는 실무교육을 고용되기 전에 받아야 되고요. 고용되고 나면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된다. 맞습니다.
4번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가 공인중개사법상 행정형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에 대해서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징역형으로는 벌할 수 없다. 맞죠? 다만 무조건 또 벌금도 아니고 다만 개업공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고용자 책임이 형사 책임은 과실 책임이고 민사 책임과 행정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입니다. 직원이 잘못했다면 사장은 잘못이 없어도 손해배상해야 되고요. 사장 잘못이 없어도 업무정지 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과실이 없다면 벌금은 받지 않는다고요. 형사 책임이 벌금 징역이 형사 책임인데 형사 책임은 과실이 있는 경우만 받을 수 있습니다. 5번 개업공개사가 고용한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고 규정하였으므로 고용인의 고의과실 등 기책사유 없이 발생한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도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가 의뢰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이게 틀렸습니다. 손해배상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이 있거나 그 다음에 그를 법 15조 2항에 보면은 고용인 즉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라고 했기 때문에 직원의 고의과실이 있거나 또는 개업공개사가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하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서는 5번은 고용인 잘못도 없다고 되어 있고 그렇다고 사장 잘못이 있다는 말도 없고 장소 제공됐다는 말도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은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틀린 것인데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30만원 범위 안에서 실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액이 30만원입니다. 특별한 원거리 출장비 원거리 교통비 실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 첨부해가지고 그런데 4번의 등기부 등본 비용이나 근거리 교통비는 받을 수 없습니다. 중개보수 영수증은 교부할 의무도 없고 보존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고요. 매수 신청 대리 수수료 영수증은 교부는 해야 되는데 보존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4번이고요. 물론 보존 의무는 없다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사건 카드에 기록해서 사건 카드를 5년 보존해야 되고 우리 중개보수 영수증도 보존할 의무는 없지만 확인 설명서에 산출 내역을 기재해서 확인 설명서를 3년 보존하니까 사실상 간접적으로 보존하는 효과는 있죠. 직접 보존하라는 의무는 없다. 옛날에 있었는데 삭제됐다고요. 옛날에 중개보수 영수증이 보면 우리 모든 법정 서식을 보면 다 A4 용지로 B5 용지로 돼 있어요. 그 우리 뒤에 보면 크게 돼 있잖아요. 서식이 옛날에 중개보수 서식이 컸었어요. 굉장히 이게 우리 책처럼 이게 한 장처럼 굉장히 컸다고요. 그러니까 그 영수증을 교부한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다 삭제됐습니다. 답이 4번이 되겠고요. 5번 보수를 받지 않는 건 무상중개도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많이 받는 거 초과해서 받는 건 위반이지만 작게 받거나 아예 안 받는 건 위반이 아니다. 이거 판례가 있어요. 왜냐하면 개업공개사들이 경쟁을 하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모자라면 임차인에게는 안 받는다. 또 임대인이 모자라면 임대인에게는 보수를 안 받는다. 이렇게 입간판을 써붙인 중개업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옆에 중개업소에서 고발했는데 처벌 대상이 아니다. 권리를 포기하는 건 법 위반이 아니다. 더 받는 것은 위반이지만 판례가 있고요. 대법원 판례가. 자 12번 개업공개사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은 개업공개사 등 다섯 개 아닌 것은 품위유지 신의성실 공정중개 이거는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에 대한 거죠. 그래서 12번에 2번이 되겠고요. 13번 사무소 이전 답은 4번인데요. 사무소 이전 자 사무소 이전도 한 문제가 반드시 출제됩니다. 이게 대전시 동구입니까? 서구. 서구에서 유성구로 사무소를 옮겼으면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에 사전이 아니라 사후에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두 가지입니다. 등록증 원본입니다. 분사무소인 경우 신고 필증 이게 원본이라는 말은 없으니까 원본입니다. 4번은 반드시 4번이라고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사무실 확보 증명서류 이게 원본이 시험에 출제됐어요. 원본이라는 법 조문은 없는데 시험에는 원본이라고 출제된 적이 있다고요. 예, 사무실 확보 서류입니다. 이걸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전 후 등록관 증이 이전 전의 등록관 증에 등록 관련 서류를 송부해달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요청받은 이전 전의 등록관 증이 이전 후의 등록관 증에 지체 없이 송부하는 서류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등록대장, 그 다음에 두 번째 등록신청 서류, 세 번째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해야 됩니다. 만약에 본사가 서구에 있고요, 유성구에 분사무소가 있는데 이 분사무소를 만약에 대덕구로 이전을 했다면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 증에 신고하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 증이 이전 전 및 이전 후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요. 이런 사무소 이전 신고 의무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일 이내에 사후에 신고하면 처리 기한 또는 처리 기간 같은 뜻으로 쓰고 있는데 처리 기한은 7일 이내입니다. 7일 이내. 그리고 관할구역 밖으로 옮겼을 때는 등록증을 재교부입니다. 등록증 재교부. 관할구역 안에서 옮겼을 때에도 원칙적으로 등록증 재교부인데 다만 예외적으로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교부할 때는 수수료 안 내는데 재교부할 때는 지자체 조례가 그냥 수수료 내야 되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깨끗하게 그냥 재교부 받으려면 수수료 내면 되고요. 그냥 주소만 바꿔가지고 그대로 밑줄 치고 주소 지워가지고 그대로 돈 지워가지고 받으려면 그냥 돈 안 내고 받아도 된답니다. 국토부 육군 해석을 물어보니까. 어쨌든 관할구역 밖에서는 재교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 문제 나오는데 여기 적은 내용에서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은 10일 대신에 7일 사후에 신고하는데 미리 신고해야 된다. X. 이전 후의 등록관 증에 신고해야 되는데 이전 전의 등록관 증에 신고해야 된다. X.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 두 가지, 송부하는 서류 세 가지 다른데 종류가 같다. X로 출제됐습니다. 또 이거 원본이라는 것. 왜 원본이겠어요? 이게 대전 서구청장이 준 원본 반납하고 유성구청장 명의로 다시 받죠? 그러니까 원본 반납해야 된다고, 사본 반납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거 최근 1년간입니다. 1년간 증가 기록을 가지고 다닙니다. 이제 탈법 행위를 하는 것 방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분사무소는 전부 주된 사무소 등록관 증입니다. 다만 분사무소에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이전 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 등록, 그 다음에 분사무소 휴업 신고, 분사무소 폐업 신고 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 증입니다. 분사무소 업무 정지도 주된 사무소 등록관 증인데 다만 분사무소에서 중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중개보수는 분사무소 관할 지도조례고요. 분사무소 지도감독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 증도 가능하고 분사무소 관할 등록관 증도 시장군수구청장도 가능합니다. 예, 시험에 이 사무소 이전에 대해서도 한 문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1번은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신규 등록하는 게 아니라 신고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7일 이내에 이번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사후에 10일 이내 신고죠. 그 다음에 3번 7일 이내에 송부할 것을 송부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체 없이 송부입니다. 4번이 맞고요. 5번은 업무정지기간 중에 이전 신고할 수 없다 했는데 업무정지기간 중에도 이전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는 못하죠. 이전을 하더라도. 예, 그래서 13번에 답 4번입니다. 14번부터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